진짜 귀엽네요, 얼굴이.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꿈을 꿨어요? 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네. 그때부터 이정현 선배님의 와 네. 무대를 보고 네. 그때부터 가수를 꿈꿨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그럼 그냥 애들이 네,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요. 애들 장난이려니 했겠네요. 아니요, 근데 전 정말 진지했어요. 네. 저는요, 이정현 선배님처럼, 네. 이렇게 무대에, 처음은 TV에 나오고 싶었어요. TV에서 이제 예쁜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싶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외국 가수들도 알게 되고, 또 보아 선배님의, 또 제가 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아 선배님을 모티브로 이렇게 가수를 꿈꾸게 근데 그 보아 씨랑 됐습니다. 네.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데뷔 초에 네. 조금 들었었어요. 보아가 예뻐요? 본인이 예뻐요? 아, 보아 선배님이 훨씬 에이, 자, 예쁘시죠? 괜찮아. 아니, 정말요? 자, 사적인 자리다. 아니에요, 보아 선배님이 예뻐요. 아, 왜 그래요? 아, 역시. 아, 저 예성 씨가 볼 때는 루나 형이 이뻐요? 보아가 이뻐요? 루나가 예쁘죠? 그래요? 네. 제이 당연히 씨는? 루나가 예쁘죠. 제이 씨는? 네. 아, 루나 형이 더 아무래도 더 어리고 풋풋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주. 자, 그럼 성모는? 감사합니다. 저는 보아 씨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아, 살줄 알아. 왜, 혹시? 왜? 저 이게 정말. 살아남는 자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네, 보아야 사랑한다, 보아야. 저 정말 여기서 할말 있습니다. 네. 어떤 거요? 정모 오빠가요, 자꾸 차별해요. 어떤 차별이요? 제가요, 어떤 행동을 하던 항상 제 절친 아이유와 비교를 해요. 원래 이래요. 이 친구 원래 아니요, 이래요. 아니, 어떤 식으로? 정말요, 정말 제가 예성 오빠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요, 네. 항상 정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노래를 같이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락을 처음으로 도전해 본 거라서 네. 정말 진짜 휴가 받았을 때도 항상 집에서 노래를 정말 24시간 넘게 들었어요. 정말이요? 네, 정말 이 곡을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요. 네. 오빠가 하는 말이, 아, 아이유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진짜로? 네, 어떻게 진짜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아이유 있어요? 했으면 더 잘했겠다고. 정현 씨는 아이유 씨가 그렇게 좋아요? 아, 아이유 씨 좋은데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럼입니다. 들었어요. 네. 그쵸? 네. 아, 증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이유 씨도 사랑합니다. 자, 그럼 보아 씨가 좋아요? 아이유 씨가 좋아요? 어렵네요. 여기서 되게 잘 선택해야 돼요, 이거. 네. 우리 내친임의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하는 거야? 어? 그럴까요? 해보자. 정모의 이렇게 되는 이상형 건가요?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아 아이유부터 합시다. 보아 아이유. 자, 누가 좋아요, 정모 씨? 아이유. 아이유. 네. 아이유 씨가 이상형인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유 씨가 이상형인 것으로. 네. 진행 진짜 잘하시는데요? 굉장합니다. 진짜 왜 매력이신지 알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본인의 정말 깊은 곳에 있던 숨겨진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기사와 방송 시청률에 많이 도움이 네, 될것 저도 같아요.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상형이 아이유 씨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네, 루나 씨가 했던 거구나. 좀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해해야 돼요. 네. 네. 자, 이참에 그럼 우리 제이 씨의 이상형 월드컵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죠. 네. 제이 씨는, 저요? 예. 네. 제이 씨는 어떤 분이 이상형으로 생각하지?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월드컵. 신민아, 굉장히 또. 김태희. 신민아 씨, 김태희 씨요? 네. 저는 신민아 씨 하겠습니다. 신민아, 네. 신민아 씨가 이상형으로 밝혀졌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루나 씨는? 루나. 좋아. 네. 예성 K-윌. 아, 이렇게 하죠. 제이 정모. 아, 이거 너무 제이 어려워요. 정모로. 그래, 제이 정모. 네. 아, 저 제이 오빠죠, 당연히.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제이 오빠요. 아, 아이유 씨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좋아, 제이 예성. 아. 얼굴만 보고 한 번씩 바라본다. 아, 전 의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헬스 패밀리 예성 오빠 선택하겠습니다. 아, 헬스 패밀리. 그러면 예성 유영석. 유영석 오빠야. 역시 SM의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저희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네. 근데 그 우리 멤버들이 그 트랙스 멤버도 그렇고 네. 그 아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줄 것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예, 굉장히 많아요. 예, 우선 뭐 제이 형과 그리고 루나 씨도 굉장히 노래를 정말 잘하는 네. 예, 두 분이시지만 우리 정모가 기타 연주를 굉장히 잘해요. 아, 잘하죠. 예, 사실은 뭐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정모 씨와 함께 네. 그 시창 청음이라는 수업을 같이 받았었는데 이 친구는 피아노 반주를 건반을 한 3개, 4개를 한꺼번에 올려도 네. 다
알아맞히는 그런 절대 음감을 갖고 있었었어요. 네. 예. 예. 이형석 씨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하지 않으세요. 아, 본인도 기분 상한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너 기분 띄워주려고 이런 거야. 아니 근데 네. 그 아, 별로 저도 네.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악기 연주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악기에 대한 접근이 제가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정모 씨는 파트에 욕심도 없어요. 무조건 연주만 해요. 그만큼 연주에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연주 파트에 욕심은 많아요. 근데 네, 정말 보컬, 열정이 보컬은 제가 아니니까요. 네. 아니, 보컬 파트에는 별로 욕심이 그래서 없죠. 보통 이제 데뷔한 지 네. 5년, 6년 차 되면 아 나도 한 파트 한번 부르고 싶은데 이런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전 정말 부렸으면 좋겠어요. 기타 연주에 정말 열정적인 친구라 그런 욕심을 부리질 않아요. 그 목소리가 약간 약 먹은 병아리 소리가 나고 아, 사실 진짜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 욕심을 부리죠. 근데 제가 그래도 굉장히 네, 되게 네. 잘 부르시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노래보다는 기타 연주를 더 잘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타 연주 조금만 뭐 보여주실 거 없나요? 와~ 항상 그렇게 옛날 숙제에서 연습했던 그런 굉장히 개인기 많은 거 있어 진짜? 할 거 있니? 아니요 사실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개인기를요 네. 그러면 제 시간도 없으니까 묶어서 네. 저와 제이 형이 네. 아 이게 그냥 준비한 건데요 저희 그 락오베이즈 뮤지컬의 그 메인 송이에요 그래서 I wanna rock이라고 저희가 구호거든요 항상 공연 전에 모든 배우가 뭉쳐서 이제 화이팅하기 전에 하는 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그 씬 안에도 있고 네. 저희 이제 화이팅 하는 그 I wanna rock의 그 잠깐 짧은 부분을 잠깐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I wanna rock I wanna rock Turn it down You say, well, all I gotta say to you is time and time again, I say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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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re's a feeling that I get from nothing else, there's nothing in the world that makes me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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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So if you ask me why I like the way I play, there's only one thing I can say to you, I wanna rock. 예, 뭐 이런 말입니다. 예. 아 좋다. 아 네. 어, 근데 뮤지컬 하다 보면 이제 뮤지컬 전문 배우들이 사실은 그 요즘 가수들이 뮤지컬에 참여를 하는 게 티켓 파워 때문에 너무 그래서 그렇죠. 예. 자기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하면은 뭐 불만 가질 수도 없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치? 더 예. 많이 열심히 했고요. 또 그 자리에 가서 어쨌든 제가 제일 후배이기 때문에 네. 뭐 구준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다 제일 먼저 알아서 먼저 하고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또 그런 쪽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군요. 예. 저기 루나 형도 뮤지컬 하면 진짜 잘할 것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역할 하고 싶어요? 어떤 비련의 여주인공 아니면 못된 역할? 아니요 저는요. 토끼 뭐. 정말 그런 뜨거운 사랑. 열정을 가진 그런 음악에 대한 뮤지컬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네.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팸머라서 호수의 여인 역할이 정말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홍보하는 건가요? 아 그렇게 같이 하고 싶다는 거죠. 아, 네. 또 저도 예성 오빠와 함께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두 분 이렇게 개인기를 보여주셨으니까 루나 씨도 뭐 하나? 아 저요? 네. 아 그럼 제가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OST 솔로곡을 불렀는데요. 아 네. 사비 부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워져요. 그리워져요 그대와 함께한 그날 따스했던 그날이 보고 싶어요 함께한 날이 나는 올 거라 믿어요 아름다운 날 감사합니다 와 역시 이게 16세 목소리는 아닌데 성숙하다는 얘기 좀 듣죠? 아 제가 데뷔 초에 네. I have nothing이라는 팝송을 불렀었는데요 네. 그 곡을 들으시고 네. 좀 아무래도 성숙한 목소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아, 매력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루나 예. 씨도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기회가 네. 되면 또 네. 뮤지컬에 도전하시면 이렇게 네 분이 같이 공연을 하실 경우도 생기시겠어요? 그럼요 예. 아, 그러니까 네. 뭐 뮤지컬을 같이 한다던가 아, 이번에...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네. SM 타운 콘서트를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무대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뮤지컬 콘서트를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많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이.
아, 뭐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갑작스럽게 정리를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맨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같은 뭐 꼭 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네. 같이 음악적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노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아, 너무 네. 오늘 재밌었어요. 네. 아, 시간이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요. 뮤지컬 연습하러 또 가야 된다면서요. 네. 아, 네. 예. 정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매니저가 계속 시계 가르치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네, 저희가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네요. 네. 다음에 또 같습니다. 놀러와주세요. 네. 마지막 널 만나는 기회 웃으며 넌 내게 말하네 Goodbye 멀어져가 Some memories 함께 원하던 The memories 사랑에 빠졌던 그때 모두 꿈처럼 너무 멀게만 와버린 걸까 너무 빠르게 다 간 걸까 이제 다시 못 부를 자기야 마지막 널 만나는 곳에 정말 걸어 너를 부르네 내게 돌아와줘 다시